와, 날씨 진짜 좋다. 와, 저 귤인가? 언제 오시나? 너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. 힘들게 싸가지, 바가지. 어, 선배님인데? 선배님. 안녕. 화이트만. 네. 힘들지? 아, 아니에요. 선배님은. 우리 노래 바꿔 부르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. 곡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리. 그건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.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. 근데 자기 노래 만약에 다른 가수가 하면 편곡하는 거 괜찮아? 싫을 수도 있잖아. 그럼. 나는 편곡하는 거 너무 좋아. 근데 해보고 싶긴 해. 날씨 너무 좋은데요? 그치? 네. 다행히. 대박이다. 너 파리 갔다 왔지? 네. 언제 온 거야? 한 2, 3일? 아, 며칠 됐어? 네. 무슨 유행을 파리에서 해? 그러니까요. 어떻게 된 거야, 세상이. 근데 어? 요새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아, 우리 때 그런 거 있었어야지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. 글로벌로 한번 다시 한 번. 아, 당연하죠, 선배님. 나가야 되나? 어떻게 되는 거지?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, 이 시장이. 어디 간지도 말 안 해주고 왔다. 오일장 왔어. 먹을 거 좀 사가지고 너가 그때 막 물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캠핑장 가서 너무 좋아요. 장어 사왔거든. 너무 몸보신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장어가 진짜 좋대. 아, 저 장어 너무 좋아요. 장어가 진짜 좋대. 아니 그래가지고 저거 나왔어, 편곡? 너 편곡을 나왔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. 아, 아쉬웠어?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. 더 잘하고 싶지. 그 노래를 더 빛나게 막. 맞아요, 맞아요. 누가 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. 그리고 뭔가 그냥 딱 요즘 느낌의 뭔가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넣어서 강의 하고 싶고 한데 확실히 이게 원곡이 너무 세니까 힘들더라고. 아, 그리고 남의 노래라는 게 정말 약간 맞아요. 거의 남의 남편 정도로 진짜 어려워.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도 그 마음가짐도 어렵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제주까지 부른 거란다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어. 그래가지고 네 노래를 해보니까 그게 진짜로 요즘 약간 뭐라고 해야 돼? 요즘 창법? 너 창법? 이걸 안 하면 되게 심심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느낌이 그걸 되게 뭔가 올드한 느낌 확실히 내가 그렇게 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요. 그래서 조금 막 노래 따라하는 그 유튜버가 있던데 여자 그 사람이 하는 걸 계속 아니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.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데 물고구마를 일단 물고 그다음에 꺼이꺼이 너 창법 이름이 물고구마 꺼이꺼이 창법이래. 아니요. 물고구마 꺼이꺼이라네요.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꺼이를 넣어야 된대. 이거를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. 꺼이꺼이 창법입니다. 멍청해.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진짜 잘 따라하더라. 아, 맞아요. 모든 가수를 그걸 보고 하는 뭐니 도대체. 재밌었어요. 제주도 시장은 또 처음 와봐요. 여기 오일장 라인을 자주 왔는데 되게 커 여기가. 장에 한 이 섹션에 할머니들만 좌판을 깔 수 있는 그 섹션이 있어. 되게 거기 분위기가 좋거든. 가면 너무 되게 가면 푸근해. 정감이.